그렇지만은 트럼프가 한 8월 시점에는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8월 초까지는 전망이 됐는데 이제 또 그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 곳곳에서 그 흑인 그 뭐 이렇게 체포 과정에서 이제 살해 사건 이런 부분이 나오고 하면서 트럼프가 또 그 부분을 또 잘 이용을 하고 이러면서 또 선거일이 다가오니까 공화당 내부에 이제 그 백인 노동자 계층이 이렇게 좀 몰려들고 있는 것도 유명한 사실 같아요. 근데 이제 바이든이 기본만 하면 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길 수 없는 선거인데 바이든이 좀 기본이 안 된다고 연설이 좀 매력이 좀 없어 보이긴 하네. 연설이 잘 안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집안의 행실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양상이에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좀 접어들었다.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요.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뭐 영향이 있을까요? 트럼프가 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정권은 지금까지는 한때는 포기하고 또 바이든 쪽에 끈을 살대다가 요즘 다시 또 트럼프가 될 수 있다고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. 근데 트럼프가 되면 정권한테 유리할 거예요. 저는 이 정권하고 트럼프하고는 이 그동안 돈을 많이 써서 그런가 라인이 좀 있다고 봐요. 별도로. 그리고 트럼프가 아마 북핵 문제를 관철시켜버리고 주한미군 일부를 철수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. 기본적인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에 따라서요. 바이든이 되면 현상 유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보수 입장에서는 솔직히 바이든이 되기를 바라야 될 입장인데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힐러리가 지난번에 한 2% 정도 이기고 300만 이기면서 선거인단에서 졌잖아요. 이게 경합 6개 중에서 다 지면서 이게 그래 됐는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양상이 그 트럼프와 바이든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봐지고 근데 지금 미국 그 이 대선을 두고는 이게 총격전이 벌어질 우려도 많다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. 그게 왜냐하면 이제 우편 투표 때문에. 지금 우편 투표가 주마다 다 다르다면서 그 규정이 그리고 어떤 데는 뭐 플로리다인가요? 이게는 대선이 지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결과가 발표되는 저는 미국 대선은 저는 조심스럽게 바이든이 이길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변수로 떠오른 게 이 소위 말하는 RBU 아닙니까? 루스 베이더 뭐 RBG지 긴즈버그 긴즈버그 대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죽으면서 지금 상당히 추모 물결이 상당히 강한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후임 그대로 지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명하더라도 그 대선전에는 아마 통과되기 힘들 겁니다. 여러 가지 일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 지지층 모은다는 것인데 그게 오히려 더 큰 반감을 사고 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폴리티코가 이야기했던 그 지금 지난해 그 파리의 제1차 세계대전 기념식 가갖고, 거기, 그 묘소 참배, 그 어제 루즈들이다, 서커들이다, 뭐 그런 이야기 했던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, 원래 이 보수적인 관점을 지키고 있던 청들조차도 미국,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약간 실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뭐 힐러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지금 근소한 차로 이렇게 될 경우는 선거 자체가 완전히 엉망으로 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겨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벌써 한 200년이 250년 넘게 지금 이 대통령을 뽑고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몇 번의 고비가 있었죠. 그런데 이렇게 해온 그 저력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보고 이긴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정책은 상당히 현상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득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다. 왜냐하면 거기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에서 그걸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누가 이긴다 진다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했지만 박빙이다. 지금 추세로 보면은 여론조사상으로 좁혀지고 있고 선거판에 있어서는 중요 변수들이 있는데 중요 변수들이 대체적으로 이 트럼프를 괴롭혔던 변수들이 해소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가 이 감점을 받았던 부분들은
본인의 문제, 즉 바이든 입장에서 봐서는 반사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.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전에 비해 갖고는 영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여론은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 하나는 앞서 역전했다는 것도 나왔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뒤지기는 해도 따라가는 추세다. 선거판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1~2% 정도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사람이 막판에 가면 유리해지는 국면이 많습니다.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세를 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. 그러면은 누가 다했을 때 우리나라 한 번도 영향력 영향. 과거에는 예를 들어 현재 보수당은 공화당, 우리나라 보수당은 공화당, 우리나라 민주당 진보당은 미국 민주당 이런 관계를 많이 두고 봤는데 이제는 그런 구도도 거의 이제는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다. 이후에 뭐 뚜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보수로 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이다. 저는 그렇게 봐요.